일단 신라인들이 누구한테 잡혀가는 걸 계속 봐요. 노예로. 노예로요? 네. 누구한테 잡혀갔을까요? 장보고란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네죠. 근데 장보고는 이름이 장보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장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정 이 그림 표준 영정이고 절대로 저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제 표준 영정으로 드러나 있는 건데 이제 어린 시절의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고 사실 고향이 어디였는지도 잘 몰라요. 네. 나중에 당나라에 있다가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 왕과 협의한 끝에 청의 진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 사람한테 익숙한 지역을 맡기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 그런 거를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청의 진이 고향이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절이 신라가 굉장히 골치 아프던 시절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떠요. 국민이 떠나가네요. 아, 그렇죠. 너무 슬픈데요, 백성이 이거? 떠나가는 거죠. 어디로?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요때 딱 장보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갑니다. 어디로? 당나라? 그렇죠. 당나라로 갑니다. 이때 당나라의 위상이 남달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장보고도 그쪽으로 갔었는데 무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중소장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군중소장이라는 직책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추측컨대 못해도 한 5천여 명 정도의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 무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산동강도 밑에 있거든요. 이 지역을 쭉 보는데 본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신라인들이 누구한테 잡혀가는 걸 계속 봐요. 노예로. 노예로요? 네. 누구한테 잡혀갔을까요? 캐리비안의 해적. 해적들한테 잡혀가는 거를 봐요. 해상무역을 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네. 이 신라 방이라고 하는 곳이나 뭐 꼭 신라 방이 아니더라도 당나라에서 신라와의 무역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이 바닷가만 나가면 절반도 안 돌아오는 거죠. 막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아 이거는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신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신라 왕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왜 왔냐? 무슨 이유로 왔어? 말을 한 거죠. 내가 당나라에서 쭉 지켜봤는데 신라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로 끌려가더라고요. 요거 내가 싹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청해진으로 만여 명과 함께 돌아와요. 만여 명이요? 네. 근데 여기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군사적인. 해적들을 소탕을 하는 군사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해적 소탕한 뒤에는 유통망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저 청해진이 있었던 완도가 딱 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비슷비슷한 문명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가진 나라들이 바다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장보고는 그걸 다 활용합니다. 사실은 군대로 시작을 한 거지만 그 이후로는 무역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장보고 이후에 신라 무역은 어떻게 됐나요? 신라는 그게 얼마 안 있다 망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이 끊기지는 않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왕건이죠, 왕건. 원래 왕건은 무역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운 나라가 고려죠. 그래서 병난도를 중심으로 고려 건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역이 번성하죠.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역이 끝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정근대 무역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공무역. 아, 그렇죠. 공무역. 조공 책봉. 당연히 명나라, 청나라와 공무역 시스템은 유지를 하고 있었고 해상무역도 아주 좀 소량이지만 합니다. 외관을 통해서 일본
우리가 일본이랑 외관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는 건 일본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랑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과 간접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쭉 바다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항해 시대 이후로도 조선은 다양한 나라들과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합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과도 무역을 하고요. 심지어 일본을 통해서는 유럽과도 무역을 합니다. 조선도 여전히 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보고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장보고의 어떤 인생, 삶 이런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장보고의 패기가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장보고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눈. 네, 그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를 찾는 시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업인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안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 더욱더 전문가가 되실 무역 전문가 세 분과 역사 속 무역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의 무역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